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되게 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에 어찌 이와 같은 것이 숨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뜻이요.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통치권 안에서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진을 하고 땅을 정복하러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을 정복하는 길을 나아가는 일에 첫째는 요단강 동편을 먼저 차지하겠어요. 요단강 동편을 먼저 차지했는데 이 동편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먼저 뭐라 그래요? 무장을 하고 이제 너희들 형제 앞으로 나아가라. 형제 앞에 선봉이 되어져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선봉이 되어져서 나갈 때그 형제들이 완전히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다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땅을 정복하고 함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을 땅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가 아니라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봉에 서라. 그것도 같이 싸우는데 그냥 후방에 서라가 아니라 선봉에 서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먼저 무장을 하고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이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제 기업을 얻은 자들이에요. 기업을 얻은 자들이 먼저 선봉에 선다 이 말이죠. 기업을 얻은 자들이 먼저 선봉에 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던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먼저 선봉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함께 무장하되 선봉에 서라 이 말이에요. 선봉에 서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은 먼저 무장을 하고 선봉에 서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까지?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 형제들이 다 안식을 누릴 때까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함께 동역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니,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제 지어져서 한 주,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주는 것들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지파가 각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한 나라로 세워지고 각각의 지파들이 한 기업들을 자기네들이 다 소유하고 있고 어떤 땅을 차지하지만 모든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는 한 영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 영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은사로 나타나시고 어떤 직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업을 얻은 자로서 그 일을 함께 동참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 몸에 마디가 여러 가지, 각 몸에 지체가 각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심령들이 있고 각 지파가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함께 동역하고 동참해야 하는데 이 동역이 바로 마가 타락방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할 때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은 하나인데 그것이 불의 혀같이 각각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각각 성령을 받고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한 성령, 한 하나님의 손, 한 하나님의 능력,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어디에 살고 뭐 각 나라에 살고 또는 각 교회에 속해 있고 뭔가 각각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한 뜻이다라는 거죠. 직분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게 쓰임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한 영 안에서 한 뜻, 한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자니라. 자, 이들이 이겨서 지금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했습니다. 왜 정복했어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힘이 세서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신 이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를 넘길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언제 너보고 하라고 했느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계와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또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을 그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기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세상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만을 붙잡는다면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자만 되어진다면 아멘.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진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신 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능력의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의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은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서 그 세우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쟁취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하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게 앞에 당한 이 영적인 전쟁을 내가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40년을 방황을 광야에서 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한 것은 그 아낙 자손을 볼 때 가나안 족속을 볼 때 그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기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땅을 쟁취한 그 요단강 동편을 쟁취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족속을 다 쟁취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얻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선봉에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얻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끔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게 일하게 하시는 대로 일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세워져 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먼저 만난 내가 선봉에 서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일 컨티뉴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를 돌아볼 때 저는 나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죄 가운데 들어왔고 모든 인류가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담의 죄를 없앤 거예요. 아담의 죄를 없앴고 아담이 잃어버린 축복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서 죄가 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다만 내가 아담 안에 여전히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자냐 이것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접붙임이라는 표현으로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접붙임은 먼저 있던 나무에서 잘라져야 돼. 그리고 새 나무에 붙여져야 합니다. 이전에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의 속성에서는 반드시 잘라져야 되는데 이 잘라지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라져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을 때의 죽음이 바로 세례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죽고 이제 그 다음부터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안에 놓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고 자유하는 자가 이제 접붙인 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 접붙여진 자예요. 십자가로 접붙여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참 감람나무에 그 피로 접붙여진 자가 된 거예요.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는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접붙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나 영접했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접붙임에서 떨어진 자예요. 잠깐 붙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생명으로 받지 못하니 그것이 레마가 되지 못하니 전혀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헌금도 갖다 바치고 하는데 내 심령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 안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접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믿는지 모르지만 껍데기는 교회를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심령은 접붙여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여진 자가 아닌 것은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는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일 때 정말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일 때 그가 이스라엘이요 십자가의 그 할례 표징이 그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묻혀져 있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자들은 기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내 삶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짐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3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에 주께서 먼저 믿는 자들을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선봉에 쓰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영혼이 힘들 때 함께 영적 전쟁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오는 저 기도가 전쟁입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옆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내일로 생각하시고 함께 선봉에 서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돕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 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나만 열심을 내서 충성해서 뭔가 얻으려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